이번 시간은 네이션 샘플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말고사가 끝났는데 학교 방침에 따라서 하루에 3시간을 다 해야 됩니다. 이번 주에 3시간을 그래서 2시간을 더 하고 이 2시간은 우리가 지난번에 과제에도 한번 나갔었고 이번 기말고사 시험에 나왔던 네이션 샘플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구글에서 MariaDB Sample Database 하고 검색을 하시면 요거 나오거든요. MariaDBTutorial.com에 있는 거 거기에 들어가시면 샘플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설명과 이렇게 쭉 나와요. 그리고 쭉 밑에 가보시면은 여기 다운로드 MariaDB 샘플 데이터베이스라고 있죠? 이것을 눌러서 다운로드를 합니다. 전에 제가 과제에서 그 링크해 드렸던 그 URL입니다. 그 nation.gb 다운로드 되었잖아요. 보겠습니다. 여기 nation.gb 다운로드 되는 거 보이시죠? 이걸 압축을 풉니다. 그러면 여기 nation.sql 나오죠? 요거를 이제 실행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했던 DB에 뭐 컨츄리나 그런 것들이 있는데 네이션에도 또 컨츄리가 있어요. 그래서 겹치기 때문에 새로 스키마를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루트 create 스키마 네이션이라는 스키마를 만들겠습니다. grant all on nation.all2 우리가 지금까지 쓰고 있던 자격증까지 사용하던 그 유저에다가 권한을 또 주면 됩니다. 여기서는 identified by를 안 해도 됩니다. 이미 패스워드를 지정해 놨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권한만 주면 되겠습니다. 내가 준 여기 있는 요 사용자에 대해서 어떤 권한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show grant for jacob localhost. 그러면은 제가 그동안 만들어 놨던 수많은 DB에 대한 권한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방금 준 권한으로 인해서 요거 네이션에 대해서 모든 권한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근데 사실 크리에이트 일단 해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크리에이트 뭐 스키마 네이션하고 유즈 네이션 이런 건 안 해도 권한만 주면 이 제이콥이 다 해낼 수 있거든요. 왜냐면 여기 nation.sql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쭉 하면 다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간 거 확인하셨죠? 파일을 한번 열어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create database nation 하고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그리고 뭐 use nation 이렇게 다 들어가기 때문에 제이콥에서 nation에 대한 권한만 주면 제이콥 자체가 네이션 만들고 유즈 네이션 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제가 했던 것처럼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서 제대로 스키마 만들고 권한 주고 또 권한 있는 유저로 들어가서 그 스키마에서 소스 하면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접속을 해볼까요? 유즈네이션 쇼테이블스 이렇게 있는데 왠지 지난번에 했던 월드 데이터베이스랑 뭔가 비슷합니다. 컨츄리 뭐 랭귀지 있는데 어떻게 생겨먹은 건지 MySQL 워크벤치를 실행시켜서
싱크라이즈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워크벤치를 실행시킨 다음에 커넥션을 새로 만들어야 되겠죠. 커넥션 이름은 그냥 네이션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제이콥이죠. 그리고 디폴트 스키마 이번엔 네이션 이렇게 해서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델 플러스를 합니다. 컨트롤 N 누르면 되죠. 그 다음에 요거 여기서 요 에딧 스키마 해갖고 스키마 이름을 바꿔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네이션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스키마 이름은 뭐 네이션으로 해도 되고 다른 이름으로 해도 상관은 본인의 스키마 이름은 본인이 알아서 치면 되는데 네이션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컨트롤 쉬프트 Z 여기 보면 있죠? 싱크라이즈 모델 항상 이걸 합니다. 컨트롤 쉬프트 G 한 다음에 여기서 네이션을 선택하고요. 우리 스키마가 네이션이니까 그 다음에 넥스트 쭉 갑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테이블들이 보이죠? 업데이트 모델을 해서 모델로 올려야 되겠습니다. 그쵸? 그럼 여기 테이블들이 쭉 들어온 거 확인되죠? 이 상태에서 add 다이어그램을 합니다. 컨트롤 T가 다이어그램입니다. 예, 만들어졌습니다. 이거를 일단 토글 그리드 하고 없애고 한 장만 해갖고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테이블들이 쭉 있죠? Shift를 누르면 테이블 전체 선택이 되고 이 상태에서 그대로 마우스를 잠깐만요. 또 안 되네요. 짠. 그냥 하나씩 빼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고 일단 배열을 해보겠습니다. 예쁘게 ERD를 그릴 때는 항상 선이 엉키지 않게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거 관계없는 건 여기로 빼고 리전 있고 컨티넌츠 있고 보니까 이제는 지난번하고 다르게 리전 위에 또 컨티넌트가 있고 컨트롤 리전 밑에 뒀네요. 그쵸? 그리고 컨트롤 스탯이 있는데 보니까 아 여기 이어가 있군요. 그래서 연도별로 그 국가 상태에 대해서 다르게 나오게 이렇게 했고 여기도 랭귀지를 또 별도로 뺐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랭귀지들은 따로 있고 랭귀지를 이제 랭귀지 아이디를 따로 줬어요. 그래서 랭귀지 아이디를 준 다음에 국가랑 랭귀지랑 MDN 관계로 컨트롤 랭귀지를 묶었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월드랑 조금 달라요. 그리고 리전 에리어스랑 VIPs랑 게스트 있는데 요거는 뭐 별로 지금 우리 쓸 일이 없는데 요 리전 에리어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한번 이따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로 배치를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선이 엉키지 않게 또 그림이 겹치지 않게 이렇게 배열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들 여기 프레퍼런시스에서 다이어그램에서 쇼우 컬럼 타입 요거 체크를 없애버리면 여기 컬럼 타입이 안 나오거든요. 그럼 안 돼요. 개발할 때는 컬럼 타입이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물리적 모델링 할 때는 다이어그램에서 항상 쇼우 컬럼 타입을 체크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인덱스까지 나와야지 더 좋은데 인덱스가 나오면 또 이렇게 공간을 많이 차지하게 돼서 인덱스를 안 나오기도 하는데 인덱스도 나오는 게 사실은 좋습니다. 개발할 때는 이렇게 해갖고 인덱스까지 이렇게 나오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기말고사에서는 제가 인덱스까지 나오게 하라 뭐 그런 말은 없었으니까 그냥 그거는 안 해도 괜찮은 걸로 그렇게 가겠습니다. 요 두 개 우리가 안 쓰니까 밑으로 이렇게 빼버리고요. 한번 볼까요? 우리가 예전에는 컨츄리즈 안에 컨티넌트를 넣고 거기 이넘으로 컨티넌트를 배열했는데 그거는 별로 좋지 않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컨티넌트를 따로 뺐고요. 그러면 컨티넌트의 전체 목록이 이제 여기서 나오겠죠. 한번 볼게요. 컨티넌트. 그럼 이렇게 대륙 목록이 대륙 컨티넌트 테이블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전에는 그냥 이 컨트리 안에 컨티넌트 리전 다 있었는데 리전도 사실 특정 대륙에 속해 있는 게 맞겠죠. 그리고 국가는 특정 리전에 속해 있고 그래서 원래 이렇게 계층적으로 구성하는 게 더 맞습니다. 그래서 MySQL 샘플 데이터베이스에 있던 그 20년 전에 만들었던 그 월드 데이터베이스를 지금 2018년도에 다시 개편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조금 더 제대로 설계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컨티넌트 리전 속해 있고 리전에 컨츄리가 속해 있고 컨츄리 스태츠라고 있는데 이게 지금 컨츄리 통계죠. 예, 컨츄리 상태 통계 이제 그런 말인데 스태티스틱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파퓰레이션의 GDP인데 우리 지난번 월드 테이블에서는 컨츄리의 그 헤드 오브 스테이츠를 보고 대략적으로 2001년도나 2002년도 데이터라는 걸 알 수 있었는데 감아보면 파퓰레이션 GDP 그런 거는 계속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연도별로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도별로 따로 1대 N으로 각 국가의 각 연도별로 그 해에 인구랑 GDP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에 쓰던 GMP를 안 쓰고 GDP를 쓰죠. 이렇게 돼 있고 또 지난번에 컨츄리랑 컨츄리 랭귀지를 바로 1대 N으로 연결했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전체 랭귀지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랭귀지들을 별도 랭귀지 셋을 별도로 만들어 놓고 컨츄리랑 랭귀지랑 M대 N으로 연결한 컨츄리 랭귀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에 어느 국가에서 어느 언어를 쓰는지 그 매핑인 거 MDM 매핑으로 이렇게 컨트롤 랭귀지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요 리전 에리어스 요게 조금 재밌는 테이블인데 요게 용도를 보니까 뭐냐 하면 이게 에리어니까 면적이잖아요. 이제 요 이게 대륙이고 이게 지역이고 이게 지역의 면적인데 이게 사실 제대로 표현되려면 여기가 리전 네임이 아니고 여기 리전 아이디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쵸? 리전 아이디가 들어가서 어떤 리전의 면적이 얼마냐 나오면 되겠고 이건 사실 1대1이잖아요. 한 리전의 면적이 여러 가지는 아니니까 아니고 한 면적이 리전 하나니까 그래서 사실은 요 에리어, 리전 에리어는 요 리전 스테이블 안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얘네들도 조인을 지금 리전 아이디를 못하고 요 네임을 사용해서 조인을 해서 요 리전 에리어를 요 속에 집어넣는 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내줬던 과제 한번 풀어보고 또 우리 기말고사 해보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걸 출력을 하는 게 좋겠죠? 일단 저장을 뭐 네이션 이렇게 저장을 하고요. 출력은 프린트 투 파일 한 다음에 여기서 nation.pdf 이렇게 출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nation을 띄워놓고 이제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되겠죠. 과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이 과제를 잘 했던 친구들은 이번 기말고사를 뭐 쉽게 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 요게 우리 지금 기말고사 1번 문제가 이게 1번이 나갔고요. 이거 4개를 조인
칸으로 붙여서 전체를 셀렉트 하세요. 한번 붙여볼까요? 컨티넌츠, 리전스, 컨트리즈, 컨트리 스테츠 이거네요. 컨티넌트, 리전스, 컨트리즈, 컨트리 스테츠 요네 개를 쪼로록 붙이는 겁니다. 네 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체를 붙여서 전체 셀렉트 하니까 그냥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프람 조인은 요 뒤에서부터 이렇게 해가도 되고 앞에서부터 해봐도 되고, 근데 보통은 자식부터 하면은 더 직관적이겠죠? 컨트리 스테츠 조인 컨트리즈 온 컨트리 아이디 그쵸? 그 다음 조인 리전스 여기 온이 아닙니다. 유진 using 여기는 리전 아이디 그쵸? 얘네 둘은 여기는 요 컨트리 아이디 이걸로 조인이 되는 거고, 얘네 둘은 여기는 요 리전 아이디 리전 아이디로 조인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컨티넌츠 컨티넌츠는 컨티넌트 아이디로 조인이 되겠죠? 예, 이렇게 조인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사실 이게 전체를 다 붙인 거예요. 여기 전체 붙인 결과 여기 밑에 쭉 나오는데, 컨트리넌트 아이디, 리전 아이디, 뭐 컨트리 아이디 이렇게 결과 쭉 나옵니다. 모든 컬럼들이 다 있는 거예요. 요 테이블 하나, 둘, 셋, 네 개에 대한 모든 컬럼들이 다 있는 거고, 요거를 뭐 살짝 좀 바꿔볼까요? 만약에 요 테이블별로 순서대로 나오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continents.all 하고 regions.all 하고 countries.asterisk 하고 countries.stats.asterisk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처음에 컨티넌트 대륙 나오고, 그 다음에 리전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컨트리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컨트리 스태츠 나오고,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나가게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되고, 이게 그냥 2018년도 것만 나오고 싶다. 그러면은 where year 여기는 year죠, 그렇죠? year는 2018. 그럼 2018년도 것만 나오니까 여기 보면은 컨트리 아이디랑 이어랑 같이 프라이머를 키잖아요. 그러니까 한 연도에는 한국가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 전체 국가가 한 번만 나오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2018년도에 전체 네개다 조인한 거 이렇게 되는 거고요. 데이터로 컨티넌츠부터 컨트리 스태츠 조인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까요? 다음 테이블 세 개를 조인으로 붙여서 전체를 셀렉트 하세요. 컨티넌츠 리전 리전 에리어스 컨티넌트 리전 리전 에리어스 요거 세 개를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지금 리전스랑 리전 에리어스 사이에는 요세개 사이에는 지금 요 리전스랑 리전 에리어스 사이에는 지금 부자지간의 관계가 없잖아요. 얘는 지금 어떻게 보면 리전 에리어에다가 리전 아이디를 넣어갖고 했어야 되는데 여기 리전 네임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얘랑 얘랑은 네임으로 조인을 해야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컨티넌츠부터 리전 에리어스 조인 셀렉트 이것도 애스터리스크 하고 프람 리전 에리어스
이것도 조인을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도 되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뭘로 하든지요. 위에서부터 해볼까요? 그러면 continents, join regions using continent ID. 그쵸? continent ID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join region areas 이렇게 하고, 얘네 둘 join은 어떻게 해요? 요 네임하고 리전 네임하고 같은 거를 조인을 해야겠죠. 그럼 온 하고, 여기도 컨티넌트에도 네임이 있으니까 요 컨티넌트의 네임하고 리전스의 네임하고 헷갈리지 않게 리전스의 네임은 리전스를 지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리전스 네임은 리전 에리어. 리전 에리어 컬럼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쓰면 됩니다. 리전 에리어는 리전 에리어스에 있는 그런 컬럼이 되겠죠. 예, 이렇게 하면 된 겁니다. 그럼 이제 전체 조인한 게 되고, 아니다, 여기 죄송합니다. 이 리전 에리어가 리전 네임이죠. 예, 리전 네임. 그럼 이렇게 쫙 붙은 게 되고요. 그쵸? 그래서 컨티넌트, 리전 에리어스 이렇게 다 조인이 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실 얘랑 얘는 지금 리전스랑 리전 에리어스는 1대1 관계잖아요. 요 면적은 그냥 리전 테이블에 사실 들어가면 되지 이걸 따로 분리해 놓을 필요가 없거든요. 요건 아마도 리전스 테이블이 완성된 다음에 면적을 구할 필요가 있어서 따로 지역당 리전 에리어를 따로 테이블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합쳐보겠습니다. 요거를 합치려면은 요거 지금 조인 했잖아요. 요게. 요거랑 똑같은 거를 사용해서 합치면 됩니다. 먼저 리전스 테이블에다가 요 에리어 컬럼을 집어넣고요. 해볼게요. 리전스와 리전 에리어스 테이블 합침 알터 테이블 리전스 add 에리어 그냥 리전 에리어 하지 않고 그냥 에리어 하겠습니다. 여기는 요 리전 에리어에 있는 요거랑 타입이 같아야겠죠? 데시멀 15,2 이걸 좀 보기 좋게 좀더 확대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제가 요거를 잠시만 예 이렇게 합쳐놓은 다음 이렇게 아까 제가 미리 요거 에리어를 합쳐놓은 게 있어갖고 이게 여기서 에러가 났는데 지금 보세요. 드랍 에리어 다시 추가하겠습니다. 이렇게 추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얘랑 붙인 다음에 붙인 테이블에서 여기 있는 요 에리어 값에다가 요 리전 에리어 값을 넣으면 되죠. 우리가 이제 제가 DSC 해갖고 리전스 해볼게요. 그럼 이제 리전스 테이블에 에리어라는 컬럼이 추가됐어요. 여기 리전스 테이블에 에리어 컬럼 하나 추가된 건데 이제 얘를 조인을 요 네임으로 조인을 한 다음에 여기는 요 에리어 값에다가 리전 에리어 값을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합쳐지는 겁니다. 그건 이렇게 합니다. 요런 건 한번 지금까지 안 해봤던 건데 업데이트도 특정 하나만 업데이트를 할수 있는 게 아니고 조인해갖고 붙여갖고 업데이트를 할수 있어요. 붙이면 붙인 테이블에서 여러 개를 붙여놓고 어떤 붙인 거에서 어떤 컬럼을 업데이트할지 그런 걸 골라서 업데이트할 수 있단 말이죠. 먼저 리전스 업데이트 리전스 조인 리전 에리어스 이렇게 하고 온 네임은 리전
네, 이렇게 하면 조인이 되죠. 그렇죠? 이렇게 조인이 된 상태에서 요 조인한 테이블, 요거랑 요거랑 붙인 조인 테이블 자체를 업데이트를 치는 거예요. set 값을 뭘 하냐? 에리어를 리전 에리어스 리전 에리어 값으로 이렇게 세팅을 하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이거랑 이거랑 조인해서 붙인 테이블에서 지금 에리어를 새로 추가했잖아요. 추가한 에리어 컬럼에다가 컬럼 값을 리전 에리어 값으로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한번 볼게요. 이제 에리어라는 컬럼이 리전에 추가됐고 값이 다 들어가 있죠. 그럼 이제 리전 에리어 컬럼 이제 필요 없죠. 사실 이 테이블 이렇게 설 이렇게 네이션즈를 지금 마리아디비 샘플 데이터베이스에서 우리한테 제공한 게 이런 거를 단순히 부자지간이 아니고 이렇게 서로 관계가 프라이머리 키, 포린 키 관계가 아닌 것끼리 이렇게 이름을 사용해서도 조인을 할수 있다는 거. 그리고 업데이트를 조인한 테이블에다 대고 업데이트를 치는 거. 그래서 이렇게 1대1 테이블을 요 값을 여기다 옮긴 다음에 이 테이블을 이제 필요 없어서 날릴 수 있게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을 한번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마리아디비에서 이렇게 마리아디비 튜토리얼.com에서 이렇게 제공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의도대로 해서 이렇게 한번 얘네들을 조인을 하는 걸 해봤습니다.